은주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왔냐면 말이죠. 짜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을 한번 꺼내어 와봤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가방이 이제 뭐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아이랑 짜자잔. 요 상품은 제가 그 하이틴 영상에서 아마 소개를 시켜드렸던 제품 같은데요. 자라 제품이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입니다. 정말 컬러감도 그렇고 아마 이런 게 합성피역? 같은 거일 거예요. 인조가죽 그런 계열일 텐데 전혀 저렴한 티가 나지 않고요. 이게 투웨이로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들어줘도 되고 짜잔! 스트랩도 이렇게 끝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체인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맸을 때 여기 숄더 쪽에 이렇게 딱 이 소라 빛이 딱 보이는 이런 느낌이죠. 제가 정말 히뚜루마뚜루 매려고 이렇게 일부러 흰색 셔츠를 입고 와봤는데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남고 이런 느낌입니다. 숄더로 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맬 수 있고 이걸 이렇게 뒤로 넘겨서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예쁘고요. 이 제품을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체인이 같이 보이게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깔끔하게 얘를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만 줘도 딱 미니미니하면서 포인트 되는 이런 제품입니다. 안에 수납도 꽤 괜찮아요. 뭐 지갑, 쿠션, 웬만한 뭐 디카까지도 들어갈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 3만원대. 그리고 짜잔! 이 제품은 2만원대였나? 그랬을 텐데 아직 메고 나가본 적은 없어요. 그치만 이게 딱 원피스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입어줬을 때에도 이 골드 체인이 딱 뭔가 이렇게 딱 포인트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가죽 같은 거는 이렇게 두 개가 컬러는 달라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 매주기 좋아서 이렇게 그리고 수납 같은 거는 뭔가 되게 볼록한 것만 넣지 않으면 뭐 웬만하게는 들어갈 만한 지갑도 카드 지갑이 좋겠고 쿠션, 틴트 뭐 차키 뭐 이 정도 향수 핸드크림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 계열이랑 소라 계열의 자라 제품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짜잔! 미니뮤트 제품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조금 어렵게 구매한 미니뮤트 제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제품까지 같이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선 요거는 제가 20대 초반, 뭐 지금도 초반이지만 한 21살쯤에 구매를 했던 미니뮤트 백인데 요런 버건디 컬러감에 딱 요렇게 앞뒤로가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짠! 보시면 그 당시에는 뭔가 이런 백이 유행했어요. 투웨이 백 해가지고 여기 미니뮤트가 가죽이 참 좋아요. 요렇게 관리하기가 어렵지도 않고 좀 고급진 느낌. 딱 정말 베이직하게 흰색 티에 뭐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매주기만 해도 이렇게 좀 포인트가 되는 이렇게 매고 이제 옆에서 봐도 딱 뭔가 딱 미니하게 딱 가볍게 보란 제품이고 제가 이번에 미니뮤트에서 구매한 제품은 요거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엄청 깔끔하게 이렇게. 아 귀여워. 자 두근두근두근. 짜잔! 제가 원하던 실버백이에요. 크기 딱 정말 컴팩트하게 딱 여름에 매주기 좋고 이렇게 딱 미니뮤트만의 로고가 이렇게 붙어있고요. 내부는 이렇게 딱 통으로 되어있는 수납함입니다. 뭐 이런 데는 그냥 정말 이렇게 막
힛두루 맞두루 그냥 다 때려넣기가 좋은.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다.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실버의 백 느낌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실버 매치해주기 딱 좋죠. 조금 길긴 한데 이렇게 크로스로 멜 수도 있어요. 이제 좀 더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려볼게요. 다음은 짜잔! 좀 무난하고 베이직하고 보통 요 제품을 어떻게 이제 좀 잘 사용하고 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프라다 백인데요. 우선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명품 백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들 매는데 이게 뭐 많이 매서 싫어가 아니고 많이 매는 만큼 정말 활용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이렇게 딱 매주면 제가 딱 좋아하는 부분 딱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셔츠만 입고 있는다고 해도 이렇게 보시면 프라다 딱 하나 보이는 거 이거 딱 포인트고요. 뭐 이게 너무 좀 거추장스럽다 싶으면 빼는 거 완전 가능이고 이런 느낌에 이렇게 앞에 좀 체인도 이렇게 같이 보일 수 있는 기본 프라다 백이고 생각보다 수납이 안 되진 않아요. 너무 막 지갑 하나 넣어버리면 조금 차긴 차요. 반지갑 정도 같은 것도 차긴 차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런 제품들은 뭐 카드 지갑을 쓴다거나 뭐 저는 여기에 카드를 넣기도 하고 에어팟을 넣기도 하고 카드를 넣기도 하고 뭐 차키도 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썼고 이게 또 좋은 게 이 스트랩마저 빼버리면은 그냥 정말 심플 완전 심플 프라다 그 자체입니다. 이 호보 이렇게 이 호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딱 투웨이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크로스백 그리고 이렇게 딱 호보 정말 입문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여름에 이 가방 자체가 포인트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맨 처음 명품이란 걸 샀던 가방인데요. 짜잔 마르지엘라입니다. 요 제품 또 정말 잘 들었어요. 이거를 21살 때쯤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정말 잘 들고 다녔던 게 여름에 특히 진짜 예쁘고 코트에도 정말 예쁘고 정말 히뚜루 마뚜루예요. 지금은 흰색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좀 더럽긴 했는데 함정도 예쁘고 사실 이렇게 더러워도 뭐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고 그리고 이 체인 있잖아요. 이 체인 자체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같이 들고 이렇게 보이게 다녔거든요. 사실 이걸 크로스로 잘 매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얼마나 심플하고 딱 베이직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 마르지엘라 이 느낌 어디에 매도 이렇게 예뻤어요. 살짝 이렇게 좀 긴 감은 있어도 이렇게 롱코트에 이렇게 매주기도 좋았고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넣기가 좋은 이렇게만 가지고 다녀도 예쁜 아마도 이 백일 거예요. 이 입생로랑 가방인데 저는 클러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좀 가볍게 이렇게 딱 하나 드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 편이어서 클러치를 좋아하는데 클러치를 사러 갔다가 그 매장 언니가 언니는 클러치보다 좀 미니미니하면서 크로스백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요거를 샀는데 저도 정말 이런 거 살 때 정말 고민 거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뽕을 뽑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하는데 우선 제가 지금 이렇게 숄더로 보여드렸잖아요. 일단 제가 그때 나갈 때 이 착장에 딱 요걸 요렇게 맸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원래는 이게 크로스백이에요. 항상 안 가죠. 요렇게 딱 요렇게 옆으로 딱 하나 딱 이렇게 딱 걸쳐주기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셔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단정하면서 시크한 룩에 입생로랑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퀄팅으로 돼 있어가지고 더 이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사실 이렇게 클러치로 들고 다녀도 예뻐요. 이런 식으로 클러치로 전 딱 이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옷을 딱 입어주고 이렇게 딱 가볍게 이렇게 좀 뭐랄까 내추럴하게 이렇게 딱 드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 제품 벌써 제가 클러치로도 한번 보여드렸고 숄더백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본 제품 자체는 제가 이렇게 안에 숨겨놨어요. 단추를 딱
풀어서 요거는 안에 이렇게 3웨이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입니다. 요렇게 이게 가능한 거죠. 잘 쓰고 있어요. 요 제품은 아마 22살쯤 구매를 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짜잔! 이거는 21살 때 구매했던 아페세. 두 가지 방법으로 멜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하면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요렇게 멜 수 있고, 이렇게 안에 끝만 슉 올려서 해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숄더로 매는 게 굉장히 예쁜 제품입니다. 일단 그냥 딱 아페스 느낌의 그런 가죽이랑 이렇게 로고. 가격은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은 가성비가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가죽 자체가 스크래치가 다 보이는, 관리하기가 꽤 어려운, 저 같은 성격은 관리를 잘 못하는. 이렇게 보시면 안에 수납 공간이 많이 넓어요. 조그만한 다이어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마르지엘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좀 버건디의 정말 미니백인데 좋았던 게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될 만큼의 이런 지갑 수납함. 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카드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정도 꼽을 수 있고, 앞에는 이게 그냥 통 수납함 하나랑 이렇게 지퍼 수납함이 하나 있는데, 뭐 여기 지갑 같은 거 대신에 이렇게 카드 꽂고, 뭐 쿠션, 뭐 립 이렇게 좀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끈이 길 때에는 이렇게 크로스백, 이렇게 크로스로 매셔도 되고, 미니 숄더로 메고 싶다 싶으면 안에서 이렇게 끈을 X자로 꼬아요. 숄더 가능.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렇게 클러치로 활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찐 클러치인데 제가 이거를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그냥 지갑 하나, 화장품들 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70만 원대인가 80만 원대로 루이비통 치고는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매장에 파는 그런 사각진 디자인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직구를 해서 그냥 둥글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구매를 했는데, 요게 정말 딱 베이직한 느낌이 아닌가. 이런 룩에도 그냥 이렇게 딱 하나 들기 좋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는 사실 체육복 입었을 때도 그냥 하나 딱 들어주기 좋거든요. 그리고 짜잔! 레드백 프루아 제품입니다. 요것도 30만 원이었나? 40만 원대로 저는 약간 대학생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레드 가죽에 이런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요것도 이렇게 들어주기 가능. 요렇게 뭐 끈 길이를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 가능. 그리고 그냥 내추럴하게 이렇게 딱 숄더도 가능하고, 이 버클을 한번 쑥 내렸다가 위로 올리면 열리는 타입이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완전 통으로 수납이 되는 제품입니다. 닫을 때에도 이렇게 올려서 닫고 매주는 가방이죠. 자, 그리고 레드를 소개한 김에 짜잔! 보테가 베네타 제품인데, 달님 언니랑 같이 보테가를 들어갔다가 달님 언니랑 그 매장 언니한테 정말 영업을 너무 당해서 그냥 매장에서 나왔다가 커피 먹다가 다시 생각이 나서 사왔어요.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다른 컬러들 뭐 베이지도 매보고 아이보리도 매보고 검정도 매보고 베이직한 컬러들을 다 매봤는데 저한테는 레드가 정말 딱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딱 이 보테가 느낌의 이렇게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딱 크로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딱 크로스로 매기 좋아요. 여기서 조금 활용을 하자면 이거를 한쪽만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넣고 닫아주고, 이거를 이렇게 숄더로 좀 세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맸을 때 너무 예뻐요. 일단 이 어깨도 그렇고 어깨 밑으로 딱 떨어지는 가방이랑 앞에서 봤을 때 딱 여기가 이렇게 딱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예쁘더라고요. 수납은 그냥 딱 정말 기본적인 수납이에요. 원래 이제 보테가 클러치 많이들 매시잖아요. 굳이 이런 선 같은 거, 끈 같은 거 가방에 안 넣고 저는 그냥 이렇게 좀 같이 이런 식으로 좀 내추럴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 영상에 자주 나와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맸는데 제가 지금 이때까지 보여드린 가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좀 미니미니한 사이즈예요. 크로스, 숄더 뭐 이런 정도인데 팅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식장을 간다든지에 할 때 들 수 있는 제품이고 뭐 요런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유행이 크게 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비싼 브랜드들은 좀 이렇게 티가 나는 걸 좋아해요. 그 브랜드의 본연의 로고가 있는 그런 본연의 가죽을 좋아하는 편인데 심지어 이렇게 아이보리랑 좀 매치가 잘 맞아서 들고 다니고 요것도 그냥 이렇게 들기만 해도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고 이렇게 끈이 같이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뭐 크로스를 해도 뭐 귀엽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크로스를 하면 어깨에 딱 걸쳐줘도 되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드는 편이죠. 뭐 여기에는 뭐 다이어리, 아이패드, 지갑, 삼각대, 뭐 향수, 선크림 뭐 다 들어가요. 다 때려 넣기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미니백. 이거는 제가 보자마자 꽂혀서 그 딱 디올의 그 딱 이 느낌이 너무 예쁜데 저는 이렇게 미니미니한 제품들로 코디에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 이거는 이렇게 매면 좀 긴 크로스고요. 저는 어떻게 잘 매냐면 일단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카드 꼽는 수납 공간 두 개 있고 아르지엘라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지퍼 그리고 앞에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이건 좋은 게 이렇게 뒤에도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연결하는 벨트가 있는데 이 체인을 빼고 이렇게 벨트, 이렇게 벨트백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딱 미니하니까 딱 뭔가 한번 꼬아요. X자로. X자로 꼬아서 딱 뭔가 짧게 매주는 느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반까지 안 내려가고 딱 이 정도에서 짧게 이렇게 연출을 해주는 느낌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매주는 거죠. 두 개 남았다. 짠! 요거는 르메르 범백. 제가 강민경, 다비치 강민경님 코디를 보고 캐주얼한 코디에도 해주기 좋게 좀 가죽 원단이어가지고 특히나 이 앞에 보이는 이 띠가 포인트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흰색 관리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꾸 흰색이 잘 샀을까요? 크로아상 백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안에 수납은 이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수납이 되진 않아요. 그냥 뭐 지갑 넣고 뭐 쿠션 넣고 뭐 이 정도? 뭐 다이어리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짜잔! 아크네 스튜디오 베이커백. 이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핑크 계열의 이렇게 베이지인데 이게 정말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원단이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고 또 뭔가 많이 들어가기 좋은 그런 수납함이죠. 이렇게 크로스로 매주기도 좋아요. 크로스를 맸을 때 귀여운 느낌이고 요거를 이렇게만 들어주기만 해도 좀 귀여운 가방으로 포인트 주기 정말 좋은 저는 이거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뭔가 이런 색감이면 큰 것보다 이렇게 좀 스몰한 사이즈가 귀여울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말 한 20살 때부터 이제 직장 다니고 하면서 야금야금 제가 모아온 그런 가방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고요. 하나하나 뭐랄까 나를 위한 선물 같은 느낌으로 구매를 했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도 이제 가방 사기 전에 다른 분들이 이제 가방 소개하는 영상을 막 챙겨보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안녕 여러분.